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청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3 울산 자활 한마당 축제가 지난 2일 동구 대왕암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일자리 창출과 자활 촉진을 위해 노력해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열린 행사로 자활센터 종사자와 자활사업 현장 근로자, 담당 공무원 등 9명에게 울산시장 표창이 주어졌으며 대왕암 공원 걷기와 노래자랑 등의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지난 1일 울산 최초로 도입되는 워케이션 센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워케이션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낮에는 일하고 퇴근 후에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새로운 유형의 업무 형태입니다. 내년 3월 개소를 목표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동구 워케이션 센터는 쾌적한 업무 환경과 청년 문화를 접목시킨 콘텐츠를 제공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 개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울산광역시 동구협의회가 지난 2일 2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방어동 주민 한 세대를 방문해 싱크대, 가스레인지를 교체하는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전하이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지난 2일 회원들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삼계탕을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과 저소득 어르신 등 180명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일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52명이 참석하는 2023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경북 청송일대에서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날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동구청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